예, 수사심이 두 번째입니다. 예, 희한하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주의가 있다 하는데 그 죄를 샅샅이 파헤쳐서 예,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될 일인데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죄가 있다 하는데 검사는 그거 죄가 안 됩니다. 절대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희한한 수사심의 반대죠. 죄 지은 사람이 내가 죄가 없다. 검찰은 죄가 있다. 이런 수사심의를 열어가지고 예,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예, 판단하는 게 수사심의위원인데 오늘은 반대로 예, 청탁을 한 분은 나는 뇌물도 줬고 청탁도 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나를 처벌해달라 하고 예, 검찰은 왜 무죄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김건희 씨와 연관돼서 주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으로 유지가 되면 김건희를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정권 방어 차원에서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오늘 수사심의가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날 텐데 계속해서 우린 지켜보면서 과연 이런 희한한 수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수사심의위원회한테 왜 주재영 목사가 불리하게도 죄가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세히 저희가 자료에서 분명히 청탁됐고 뇌물도 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변호사님이 낱낱이 가서 발언을 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실 겁니다. 다만 주재영 목사가 시간이 길다면 뭐 몇 시간이고 신문이 된다면 같이 들어가도 되지만 45분 동안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재일 변호사 혼자 들어가서 그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자 여러분들이 희한한 이 수사심이 피고인과 뭐 이 그 피의자 이분이 죄를 주장하는 이런 수사심이 참 오늘 잘 주목하고 기사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